우리나라 삼국지. 제56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서력 500년, 지정왕이 등극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지왕의 장례가 치러졌다. 당시 신라에서는 국왕이 죽으면 옆에서 모시던 남녀 각 5명을 함께 순장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소지왕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시위 5명과 시녀 5명이 끌려나왔다. 생매장된다는 공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입관이 끝난 이후 순장되는 자들에게 7날치의 식량과 식수를 주고 석실의 문을 봉했다. 빛이 점점 줄어들자 그제야 비로소 매장의 공포를 실감한 순장자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장인들의 손은 멈춰지지 않았다. 이때 어린 소년이 군사들을 해치고 나와 무덤으로 달려들었다. 소년은 금방 군사들에게 저지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둘러선 사람들은 소년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때 한 노파가 군중들을 뚫고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노파가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니 호위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를 본 지중왕은 호위무사들을 제지하고 노파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노파가 지중왕에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어진 군주는 백성들의 고통을 살필 줄 알고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여 싸웁니다. 저 아이는 지금 순장을 당하게 된 시위의 아들로 부자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어 싸웁니다. 만일 시위가 죽는다면 저 아이는 홀로 남게 되옵니다. 누구든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면 남은 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사옵니까? 부모와 자식, 형제들을 잃는 백성들의 슬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폐하께서 덕을 베푸신다면 신라는 앞으로 사해에 그 위세를 크게 떨치게 될 것이옵니다. 아이는 울부짖다가 마침내 혼절하여 군사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었다. 참혹한 현장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던 왕이 입을 열었다. 관습에 따라 순장을 하는 것은 인륜을 지키는 것이나 하늘에서 내려준 귀한 생명을 함부로 끊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다. 인륜을 위해서 천륜을 어긴다면 그 어찌 옳다 할 수 있겠는가? 지증왕은 노파의 말에 감복하여 순장자들 모두 꺼내주게 한 후에 군중을 향해서 공포했다. 앞으로 순장의 풍습을 폐지하겠소.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오. 죽다가 살아난 아버지는 석실 입구가 열리자마자 혼절한 아들에게 뛰어갔다. 마침 정신을 차린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금세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며 안겼다. 입관식이 벌어지고 있던 왕릉은 어느새 감동의 도가니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이들 부자에게 쏠려 있는 사이 노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왕이 시위들을 풀어 노파를 찾겠으나 어느 곳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왕은 노파의 정체가 궁금해서 시위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그 노파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보기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때 예전에 소지왕을 모시고 나리군으로 갔던 시위가 나서서 아뢰었다. 그 노파는 지난날 선왕께서 우연히 고타군에서 만났던 사람이 분명하옵니다. 시위는 고타군에서 있었던 일을 지중왕에게 빼놓지 않고 소상히에 들려주었다. 지중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이인이 분명하구나. 노파는 지난날 소지왕의 잘못을 꾸짖고 죽음을 예언했던 것처럼 지중왕에게도 군주의 도를 깨우쳐주고 신라의 미래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신라 사람들은 지증왕에게 희안을 열어준 노파를 일러 수호부인이라 했고 그 가르침의 언덕을 기려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밤이 되어 침소에 든 지증왕은 낮에 들었던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앞으로 신라가 사해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 가슴 속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까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고 지금도 양대국에 비하면 턱없이 힘이 부족했다. 게다가 시시때때로 외의 공격까지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지증왕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지증왕은 부국 강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이끌 만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각 지방 관하의 명에서 각지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천거하도록 하고 널리 방을 붙여 인재를 초빙하니 신라의 조정에는 날로 제사들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로의 사내가 국문에 이르러 지증왕을 뵙기를 청했다. 문지기가 보니 행색이 초라할 뿐 아니라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볼은 푹 들어간 새까만 얼굴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평범한 농투성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유달리 눈을 끄는 점이라면 볼품없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광채를 바라는 눈뿐이었다. 문지기는 비웃으며 사내를 쫓았다. 니깐 놈이 감히 폐하를 만나 뵙기를 청하더니 썩 물러가거라! 이에 사내는 노여운 빛을 띠며 문지기를 꾸짖었다. 만일 네가 나를 막는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크게 망치는 일이다.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느냐?
어서 나를 폐하께 안내하거라. 사내가 문지기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입궐하던 이찬 등헌이 이를 보고 다가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사내는 분을 사기며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조리 있게 시비를 따지는 사내의 말솜씨를 보고 등헌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등헌은 문지기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어찌 행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어리석은 것이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했구나. 등헌은 사내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선생께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저놈을 대신하여 사과하겠습니다. 등헌이 정중하게 나오자 사내는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잘못을 깨달았을 테니 그걸로 됐습니다. 등헌은 사내를 데리고 왕에게 나아갔다. 마침 조회를 위해 모였던 대신들의 눈길이 일제히 등헌이 데리고 온 사내에게 쏠렸다. 등헌이 지증왕에게 아뢰었다. 이 사람이 폐하를 뵙길 청하여 싸웁니다. 지증왕은 눈을 들어 사내를 쳐다보았다. 비록 몰골이 볼품없고 형색은 초라했지만 태산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다. 지증왕은 예를 갖추어 공손한 어투로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 하십니까? 사내가 왕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춘 후 대답했다. 소인은 고타군의 전부 설명지이옵니다. 제가 이렇게 폐하를 찾아뵌 것은 지금 천하의 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이옵니다. 지금 북으로는 대국인 고구려가 호시탐탐 남쪽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서쪽의 백제는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르옵니다. 소인이 듣기로는 백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와의 접경 지역에 성을 증축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리고 외와 가야 또한 우리가 빈틈을 보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으로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것이옵니다. 지정왕은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만면에 희색을 띠며 물었다.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농업이옵니다. 고구려가 잘 사는 이유는 소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깊이 갈아서 많은 수확량을 거두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도 소를 이용하면 황무지의 개간이 쉬워져 농토를 크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를 이용한 농사법을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치시고 소가 끄는 쟁기도 널리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성에 1년 내내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상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백제가 부유한 것은 상업 때문이옵니다. 우리도 이제 외국과의 교역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외지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지원하고 차차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라의 부는 자연히 쌓이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발전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이를 한 군데로 결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제를 일신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희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나라 이름이 일정치 않아 사라라 하기도 하고 사로 아니면 신라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명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표식이옵니다. 이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명을 바로 정하는 일이 중요하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운 뜻이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로 국호를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또한 물은 나라를 가진 이를 모두 제왕이라 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칭호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이사금, 마립간 등으로 불러왔사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른 나라의 임금과 같이 국왕이란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주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로써 나라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할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편제를 새롭게 하여 중앙 5부의 병권을 폐하께서 친히 장악하시고 지방을 주군현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를 파견토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나라의 구석구석에 폐하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로써 폐하의 분부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지정왕이 다시 설명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대외 관계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백제와는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옵소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직 백제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야와 외의 사신을 보내 달래도록 하옵소서. 요즘은 외가 예전처럼 백제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가야 또한 잘 다독여 우리에게 힘을 보태도록 만들어야 하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북이와 양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사옵니다. 우리는 아직 이들과 직접 통할 길이 없으니 우선은 북이 양과 교류가 활발한 백제를 통해 이들과 교통하시옵소서. 그리되면 고구려는 자연히 고립될 것이니 그때를 노려 그들과 맞붙는다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이옵니다. 지정왕 설명지의 말을 듣고 나니 만사 명확해졌다. 지정왕은 설명지를 크게 치하고 많은 상금과 함께 아찬의 직위를 내렸다. 그런데 설명지는 이를 걷고 사양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폐하를 뵙고 앞길을 알려드린 것뿐이옵니다. 이제 맡은 일을 끝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지정왕이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선생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날 선왕께서 저희 집에 묵고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정리를 잊지 않으시고 선왕의 장례식 때 노구를 이끌고 다녀가셨지요. 지정왕은 그제야 눈빛이 선을 하도록 맑았던 노파를 떠올렸다. 그리고 보니 설명지의 눈빛이 그의 어머니를 빼어닮아 있었다. 왕이 걷고 만류했지만 설명지는 이를 뿌리치고 고타군으로 돌아갔다. 왕은 그를 잊지 못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려 했다. 그러나 왕명을 받은 신하가 도착했을 때 설명지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설명지는 왕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후였다. 돌아온 신하에게 이를 보고받은 왕은 크게 탄식했다. 물계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선대왕의 허물을 지휘 다시 범하게 되었구나. 지정왕은 설명지의 말에 따라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임금의 공식 호칭을 왕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체제를 새롭게 하여 각 귀족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오부를
자신의 직속으로 삼아 관리를 임명하고 지방을 주군현 체제로 바꾸어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증왕은 지방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편 새로운 농사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큰 보상을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농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우경도 이때부터 널리 보급됐다. 또한 지증왕은 도성 안에 동실을 만들어 상거래를 널리 장려했고 상인들을 후원해서 새로운 교육기를 개척하니 동해안의 여러 항구는 물론 가야를 통하여 외와 서방의 나라들과도 교류하게 됐다. 신라는 차츰 대륙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항구를 물색했다. 그리고 북위와 양, 가야, 외 등의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새롭게 맺었고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나날이 강국으로 발전해갔다.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서력 512년 지증왕 13년 이사부는 왕명을 받고 하슬라주의 군주로 나아가 있었다. 하슬라주는 명주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명주에서 바닷길로 정동 쪽으로 나가보면 울릉도가 나타나는데 이곳에 우산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우산국은 백여리 면적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엄의 요새였다. 신라는 옛부터 우산국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귀부할 것을 권했으나 우산국왕 우회는 지형의 험함을 믿고 신라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 우산국왕 우회는 대마도에서 풍미녀를 데리고 와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부터는 쾌락에 빠져 나랏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랏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더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우회는 백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종종 선단을 이끌고 신라의 해안을 침범해서 민가를 불사르고 약탈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지증왕은 골치를 썩었다. 지증왕은 일찍이 하슬라 군주에게 명해 여러 차례 우산국 원정을 시도했으나 변화무쌍한 바다의 변덕과 사나운 우산국 군사들의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만은 우산국을 기필코 정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장 신이 많은 이사부를 하슬라의 군주로 보냈던 것이다. 명주에 도착해 우산국의 상황을 보고받은 이사부는 여러 차례 원정이 실패한 이유를 따져보았다. 이사부는 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우산국 정벌을 위한 작전회의를 했다.
앞선 원정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옛 병서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위태롭지 않다고 했소. 우상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성격이 사나워서 우리가 위세를 보인다 해서 무릎을 꿇을 리가 없소.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격했다가는 강풍으로 인한 험한 파도와 낯선 물길 때문에 섬에 상륙하기도 전에 낭패를 겪게 돼 있소. 아장직삼이 총명한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들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노기가 묻어난 목소리에 이사부는 새삼스럽게 직삼을 쳐다보았다. 직삼은 이제 갓스물이 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체격이 당당한 미장부였다. 일개 아장이 군주에게 당돌한 질문을 던지자 주변의 분위기가 일순 싸늘하게 변했다. 다른 장수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고 있자 이사부는 유쾌한 듯 크게 웃으며 직삼에게 말했다. 왕명을 받은 장수로 어찌 이대로 보고만 있겠느냐. 내가 첩자를 통해 우상국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두었고 인근 어부들에게 물길과 해류의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해두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아장 직삼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기다릴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당장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야죠. 본래 직삼의 집안은 명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호족이었다. 직삼의 아버지의 하신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이자 하슬라 최고의 군선인 명월선의 선장이기도 했다. 명월선은 깊고 암초가 많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 적합한 첨조선으로 노와 도철 병행하여 쓰고 있어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빨랐다. 하신은 인근의 바닷길을 잘 알고 조류와 바람, 해류에 대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사와 선원들도 해전과 항해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해에서는 명월선을 탈 배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하신은 가끔 어린 직삼을 데리고 명월선에 올라 함께 바다를 항해하기도 했다. 하루는 직삼이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며 어머니의 애를 먹이고 있었다. 이를 본 하신은 크게 놓아여 아들을 나무랐다. 직삼은 아버지 앞에서 한참 동안 용서를 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했다. 하신은 풀이 죽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직삼을 데리고 항구로 나와 배에 올랐다. 바닷바람을 맞으니 직삼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이때 하신이 바다의 시선을 둔 채 입을 열었다. 바다는 부모와 같단다. 평소에는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감싸주시지만 바다를 무섭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행동한다면 아버지처럼 심하게 꾸짖어 주시지. 하지만 그렇다고 바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다. 바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거두어 먹이고 있지 않나. 너도 크면 바다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직삼은 아버지의 말이 어려워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웬일인지 섭섭했던 마음이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이 든든하고 크게 느껴졌다. 얼마 후 하슬라 군주는 왕명을 받고 우산국을 치게 됐다. 군주는 바닷길을 잘 아는 하신에게 선복을 맡겼다.
하신의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직삼은 기치를 휘날리며 출항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소녀는 아버지가 우산국을 정벌하고 의기양양하게 승전글을 올리며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마 후 직삼은 아버지가 우산국과의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야 했다. 우산국 군사들은 동해의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살았기에 해전에서만큼은 신라의 보병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소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바다처럼 패배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던가. 직삼은 아버지가 떠났던 항구로 달려가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았다. 파도 소리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실려올 것만 같았다. 직삼은 아버지가 우산국 군사들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그들은 사악한 잔꾀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을 것이었다. 직삼은 크면서 바다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자기에게서 뺏어간 우산국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산국을 정벌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이사부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무릇 강한 것은 더욱 강한 것으로 제압하라는 말이 있다. 우상국의 군사들이 사납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사나운 것으로 제압하면 된다. 이사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장수들에게 일일이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수들의 얼굴에는 특이의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사부는 직삼을 따로 불러 지시했다. 네가 바닷길을 잘 안다고 하니 선봉을 맡도록 해라. 직삼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뱃사람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인근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선원이 되어 있었다. 직삼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사부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사은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던 복수의 기회가 이제야 찾아온 것이었다. 드디어 출진의 날이 됐다. 항구에는 신라 하슬라군의 깃발을 내건 배들이 정박해서 출항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때 군사들이 커다란 천으로 가려진 수레들을 끌고 오는 것이 보였다. 수레의 행렬은 수십 대가 이어졌다. 배웅을 나왔던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수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천에 쌓인 물건은 그대로 수레에서 내려져 배에 실렸으므로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겉모습만 보아서는 커다란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또한 짐작일 뿐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은 이사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번 출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제군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대들이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결국 물고기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자, 두려움을 잊어라. 우리 앞에는 승리말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이사부의 웅변의 군사들은 함성을 질러 화답해. 드디어 출항명령이 떨어지고 백여척의 함선이 일제히 동해의 파도를 가르며 우산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신라의 군선들이 갑자기 울릉도 앞바다에 나타났지만 우산국 사람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라의 침입을 몇 차례 받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대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올랐다. 우산국왕 우해는 해안에 군사들을 파견해서 신라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게 했다. 울릉도 앞바다에 소용돌이치는 급류로 인해서 신라의 커다란 군선들은 쉽게 섬으로 접근해오지 못할 테였다. 그리고 만일 이를 뚫고 상륙해온다 하더라도 피해가 클 테니 용맹스런 우산국 군사들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우회의 예상과는 달리 신라의 군선들은 절묘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급물살을 피해 섬으로 접근해왔다. 신라군의 배가 조금씩 섬으로 다가오더니 어느새 배 탄 사람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당황한 우해는 군사들에게 고성으로 후퇴하라고 명했다. 이때 신라의 군선이 해안에서 반마장 정도 떨어진 거리에 멈추더니 배에서 흰기를 단 조각배 한 척이 내려졌다. 조각배가 해안에 도착하자 한 젊은 장수가 무트로 올라왔다. 이 젊은 장수는 성문 앞으로 걸어오더니 큰 소리로 들여보내달라고 외쳤다. 신라 군선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우회는 그를 들이라고 했다. 젊은 장수를 직접 만난 우회는 그의 훤칠한 얼굴과 늠름한 체격에 호감을 가졌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저는 하슬라 군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회는 의아하여 물었다. 군사를 몰고 왔으면 싸워야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말인가? 젊은 장수는 일그러지려는 인상을 겨우 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배에 수백 마리의 맹수들을 싣고 왔는데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섬에 맹수들을 풀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맹수들이 활보하게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며칠씩이나 굶주리에 있고 오랜 항해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서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잡아먹을 것입니다. 우해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맹수를 구해왔단 말인가? 기껏 한두 마리를 잡아와 허세를 부린다고 우리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은가? 그러자 젊은 장수는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하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젊은 장수는 소매에서 피리를 꺼내 불었다. 날카로운 피리 소리는 해안에 정박한 신라의 군선까지 퍼져나왔다. 이 신호가 들리자 신라의 군선에서는 명주 항구에서 실었던 물건을 덮은 천을 일제히 걷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들은 얼핏 보기에도 엄청난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일 저 사자들을 풀어놓는다면 군사 수천을 동원해도 쉽사리 소탕하기 어려울 듯했다. 결국 우산국은 사자들로 인해 쑥대밭이 될 것이었다.
우해는 등골이 오싹했다. 우해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젊은 장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 시간을 기다릴 테니 결정하시오. 그때까지도 항복하지 않으면 바로 사자들을 섬에 풀어놓겠소. 저 녀석들의 이빨은 강철도 자를 수 있을 만큼 예리하고 체격은 황소가 마치 송아지처럼 보일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우해가 주위를 살피니 우산국의 군사들도 엄청난 사자떼의 모습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우해는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해 보았지만 항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면서 위기감은 점차로 고조됐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답을 주시오. 우해 앞에 다시 나타난 신라 장수는 냉정한 얼굴로 재촉했다. 우해는 할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산국은 신라에 항복하겠소. 젊은 장수는 성에 망루로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흰 깃발을 흔들었다. 이것은 우상국이 항복했다는 신호였다. 이를 본 이사부는 기뻐하며 군선을 해안에 정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사부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군사를 해안에 상륙시키면서도 주위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우상국 군사들이 마음을 바꿔 먹고 기습이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러나 우해는 순순히 군사들에게 병장기를 거두게 하고 성문을 열어 이사부 일행을 맞아들였다. 우해는 이사부 앞에 엎드려 항복의 예를 갖추며 말했다. 소신은 신라 국왕 폐하 앞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사부는 우해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사자로 파견됐던 젊은 장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봉으로서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지금부터는 우상국 군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도록 하라. 우해를 윽박질렀던 젊은 장수는 바로 직삼이었다. 직삼은 당장이라도 우상국왕 우해의 목을 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군주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나마 우산국에게 항복을 받고 아버지가 몸바쳤던 하슬라주 수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신라 군사들이 우산국을 완전히 장악하자 이사부는 우해와 함께 자리에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두 사람이 논의한 결과 우산국은 신라에 귀부하고 매년 특산물을 바쳐 신하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우해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치욕감을 누르고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주연을 베풀었다. 이사부가 우해에게 물었다. 아까 나팔봉에 올라서 바다 동쪽을 바라보았는데 멀리 섬 하나가 외롭게 떠 있습디다. 그 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외로운 섬을 그냥 돌섬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섬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두 개의 큰 바위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 바다에는 명태, 오징어부터 고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고래잡이 나갈 때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기도 하고 고기잡이 철에는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여 상주시키기도 합니다. 이사부가 우회의 설명을 듣고 크게 만족해서 말했다. 고기를 잡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멀리 떨어진 섬에까지 군사를 상주시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제 우산국이 신라에 속하였으니 돌섬을 우산이라 부릅시다. 이윽고 우상국의 명물인 바다회가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 신라 군사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싱싱한 바다회로 줄인 배를 마음껏 채웠다. 특히 독도에서 잡았다는 연분홍색의 연어회는 일품 중의 일품이었다.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동안 술기운이 돌자 우회는 이사부에게 은근히 물었다. 아니... 그처럼 강건하고 사나운 사자들을 어디서 그리 많이도 포획해 오신 겁니까? 이사부는 이 말을 듣자 빙그레 웃음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탐나시면 떠날 때 기념으로 한 마리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 날 신라 군사들은 승전고를 울리며 울릉도를 출항했다. 그때 이사부는 군사들에게 명해서 사자 한 마리를 처원에 쌓아서 우회에게 보내도록 했다. 우회는 이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천을 걷어냈다. 금방이라도 사자가 뛰쳐나와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아 무서웠다. 하지만 천을 걷어내자 주위에 섰던 신하들의 표정이 크게 일그러졌다. 그것은 진짜 사자가 아니라 목각으로 만든 것이었다. 우회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신하들은 분개하여 다시 싸울 것을 주장했다. 그때 우회는 손을 들어 신하들을 진정시킨 후에 말했다. 보기 좋게 당했구려. 과연 이사부는 범상치 않은 장수여. 다시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우산국의 신하들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멀리 서쪽으로 사라져가는 신라의 군선 꼭대기에 하슬라 군주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출연 황윤걸, 유만준, 이윤선, 김태웅, 기경호, 곽윤상, 이성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6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편이었습니다.